김대중 대표가 포착한 이슈는 어떤 내용일까요? 바로 공개합니다. 닷새간의 노동절 연휴를 보낸 중국에서 13억 6천만 명이 이동하며 관광지마다 엄청난 인파가 몰렸습니다. 중국 정부는 소비 확대를 통한 경기 회복에 기대를 걸고 있는데요. 중국 관련주들 일각에선 기존 리스크가 이미 다 반영됐고 저평가 구간이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 내수 회복이 미진하고 미국 대선까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과연 전문가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포착한 이슈는 중국 쪽을 봐야 된다라는 의견들입니다. 최근에 중국 시장이 조금씩 꿈틀거리고 있는 상황이고 뭐 경기도 회복될 것이다. 중국 정부에서도 뭔가 경기 부양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쓸 것이다.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이러면서 우리 시장에서 중국 관련주들을 화장품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네. 관련해서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자, 어떤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을 봐야 되는 겁니까? 먼저 주식투자 참 어렵죠. 어렵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금리 인하 없을 것이라는 내용으로 주가 하락 그랬는데 바로 며칠 지나고 나서 연휴에는 또 다시 또 금리 인하한다. 할 것이다. 예.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면서 하나의 기준점을 가지고 네. 판단하는 기준은 경기 동향입니다. 경기 동향. 경기가 살아나는 확장 국면이냐, 아니면 침체 국면이냐를 판단해서 주식을 그쵸? 사느냐, 파느냐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금리는 그 다음 순서고요. 그럼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의 상황을 보게 되면 미국 시장에 연동해서 움직임도 있겠지만 네. 경기 자체는 중국과 연동해서 움직이는 성향들이 굉장히 네, 강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최근에 중국 상황에서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네 가지 관점에서 중국 경기 성장에 대한 흐름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지표 좋아지고 있죠. 뭐 이미 뉴스에서 나오는 PMI라든가 GDP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인 데이터의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중국 정부의 증시 부양입니다. 중국이 얼마 전에 그 양회 이후에 1조 위안, 185조에 대한 경기 부양 채권을 발행을 했습니다. 네. 부양을 하겠다, 소비를 살리겠다는 겁니다. 적극적인 내용에서의 흐름들이 진행되고 있죠. 세 번째는 중국에서도 신 밸류업 프로그램, 그러니까 일본과 우리나라 비슷한 신 네, 그러니까요. 구조 뭐 이런 내용으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얼마 전에 작동시켰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중국 그 기업들, 주가들 흐름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예를 들어서 그 항셍지수 같은 경우는 네. 최근 10일 연속에서 상승하면서 한 13% 정도 단기 상승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상해도, 심천도 최근 한 4, 5% 정도 주가 상승을 보여주면서 박스권을 돌파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 증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뷰로서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요. 국내 주식시장에서 1분기에 대략 한 15조, 16조를 매수했지만 중국 증시에 대해서는 2, 3, 4월, 3개월 동안에 무려 40조 원을 매수했습니다. 네. 그럼 중국 경기 동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는 뷰를 외국인 투자자들도 가지고 있다는 점이겠죠. 그럼 중국 경기가 살아나는 측면에서 국내 주식시장, 국내 경기 또한 긍정적으로 발현될 수 있는 내용에서의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중국 경기가 회복된다고 하면 뭐 화장품이라든가 여행이라든가 리오프닝 관련주들 많이 보는데요. 네네. 산업 전반에 활성화가 되고 산업이 살아나는 국면에서의 종목들을 이제는 봐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국내 영향도를 줄 수 있는 산업에 대한 영향도를 줄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 정부에서도 뭔가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도 쓰고 있는 상황이고 지표도 좋아지고 있고 마지막에 중국판 밸류업도 최근에 우리 시장에도 밸류업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네. 뭐 중국은 우리나라랑 좀 다른 내용들이 있나요? 좀 더 중국은 강제성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가 되진 않은데 걔네들 네.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아직 네. 가이드라인 수준에서의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 안 되는데 대략적인 내용은 일본의 밸류업 프로그램과 동일한 형태의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내용에서 대부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면은 우리의 밸류업 프로그램보다 중국 쪽에 관심을 외국인들이 더 많이 그렇죠. 가질 수밖에 그래서 없다. 중국의 주식시장에서 금융주들이 지금 현재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국에서도? 상태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의 여러 가지 시장의 경기 동향 자체를 봤을 때 중국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은 관련해서 중국 관련 경기 관련된 아니면 또 소비 관련된 중국 관련 주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최근의 주가 흐름 궁금하실 텐데 고은별 앵커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중국과 관련된 다섯 가지 섹터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중국 관광과 소비와 연동되어 있는 화장품 카지노 기업들을 이름이 올리고 있고요. 경기 회복 국면과 함께 움직이는 경기 민감주, 석유화학과 철강 기업들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선 화장품 관련 기업들은 우선 실적으로 증명을 했죠. 이번에 실적이 굉장히 괜찮았고요. 주가 역시나 이와 함께 긍정적인 방향성 보여줬습니다. LG생활건강 같은 경우 꾸준하게 지금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전거래일에도 1.5%가량 상승하면서 43만 2천 원 선 터치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아모레퍼시픽 역시나 실적이 괜찮았습니다만 전거래일에는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였습니다. 우리나라와 그리고 일본, 중국 이렇게 세 개 국가가 긴 연휴를 맞이하는 슈퍼위크에 도달했다라는 긍정적인 분석 속에 이렇게 내수와 관련되어 있는 수출과 관련되는 종목들 모두 다 함께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카지노 업종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롯데관광계 개발이 제일 좀 긍정적인 리포트가 쏟아지고 있는 기업인데요. 주가의 방향성은 조금 부진합니다. 전거래에도 0.4%가량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중국 VIP 고객에 대한 확산율이 부진하자 주가 역시나 지지부진했습니다. 단 2분기부터는 실적이 괜찮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석유화학 업계인 LG화학 같은 경우에 전거래에는 0.3%가량 하락했지만 지금이 바닥이다 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지금이 매수에 적기다라는 투자 포인트 코멘트도 이어지고 있으니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전일 1%가량 상승했습니다. 중국 경기 부양책과 연동돼서 움직이는 석유화학과 철강 기업들도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과연 전문가들은 이런 중국 소비와 관련되는 기업들 가운데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을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중국 관련 종목들, 대표적인 종목들을 먼저 좀 체크를 해봤고 아까 김대준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기를 뭐 소비주도 소비주인데 경기 전반의 회복이 회복됐을 때 함께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좀 보자라는 그렇죠. 코멘트 해주셨어요. 첫 번째 네. 그런 거 볼까요? 석유화학 업종입니다. 석유화학 어떤 종목이죠? 석유화학 업종 같은 경우는 최근뿐만 아니고 한 2년 동안의 주가가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형태에서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석유화학 업종이라고 생각하면 보통 석유 업종을 많이 생각하세요. 그런데 석유화학 업종은 뭐냐면 대표적인 3인방이 있죠. 대한유화, 롯데케미칼, 금호석유. 이 회사들은 이제 석유를 이제 정제하고 가공해서 이제 생산하는데 일회용품 있죠. 네네. 일회용품을 주로 만드는 회사들입니다. PET병이라든가 일회용품 용기를 만드는 네. 회사들이고요. 여기서 수익이 대부분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중국발 그 경기가 살아날 때 일회용품 생산량이 소비량이 늘어나고 여기에 대한 매출 기여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기업의 주가도 재무 구조도 살아나는 형태에서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앞서 이제 경기 부양에 대한 중국 상황에서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 덧붙여서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릴 네. 부분이 우리가 최근에 이제 알리나 테무 같은 유통 플랫폼에 대한 얘기들이 최근에 시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가에 많은 물량들이 팔리고 있다는 얘기죠. 이들 물량의 포장, 판매, 그리고 배송하는 과정에서 일회용품들이 많이 쓰이거든요. 네, 그렇죠. 여기다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석유화학 업종이 그간의 2년 동안의 오랜 기간의 장기 침체 국면에서 이제 전환하는 지점에서의 변곡점에 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네. 거고요. 이 중에서 대한유화. 대한유화요? 네, 3인방이 있는데 대한유화가 진짜 2년 동안 쳐다보지도 않은 종목이었는데. 주가 흐름상 이 세 종목 중에서 앞서 말씀드린 좀 가볍습니다. 네. 나머지 두 종목은 조금 무겁거든요. 그리고 2년 동안 주가 움직이지 않았었던 흐름이었는데 당연히 중국 경기와 연동돼서 움직이는 업종의 형태이기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앞에 전제로의 중국 경기 상황에 대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다고 본다면 지금 주식시장에서 많이 올라간 종목들 부담스러워. 이제 그쵸. 좀 중장기적이지만 지금 사서 좀 가지고 있으면서 수익을 낼 만한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을까라고 판단을 하신다면 저는 석유화학 내에서 대한유화, 현 시점, 가격적으로 볼 때도 전혀 부담이 없는 가격이고요. 그쵸. 뭐 14만 원 전후라고 한다면 지금 시점에서도 관심을 가져볼 만한 지점이고요. 목표가 16만 원까지 1차적인 상승 흐름을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유화 관심권에 두고 판단해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대한유화를 주셨어요. 김대준 대표님 뭐 중국 관련해서 전반적인 경기가 살아나는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수혜를 볼 수 있는 중장기적으로 좀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을 골라주셨는데 첫 번째는 대한유화였고 그러면 한 종목 더 볼까요? 두 번째는 어떤 종목 철강입니다. 철강주요? 네, 중국 경기가 회복이 되려면 첫 번째로 철강 가격이
그 상승을 해야 됩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철강의 생산의 50%를 하고 소비를 50%를 그렇죠. 합니다. 그래서 철강 가격을 핸들링할 수 있는 지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최근까지 철강 가격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철강 가격이 좋지 않은 철강 기업들이 좋지 않은 반면에 전방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자동차라든가 조선의 주가는 네, 그렇죠.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긍정적이었거든요. 원래 그 전방 전후방 산업에서의 주가 흐름을 판단해 볼 때 전방 산업의 주가 먼저 움직입니다. 그리고 후방 산업이 따라가는 형태에서의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철강 업종에 대한 흐름들을 많이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석유화학 업종도 지금 주가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행보 침체 국면이었지만 철강 업종은 이보다 더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쵸. 가격적인 부담 전혀 없고요. 그리고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최근에 몇 가지 포인트 측면에서 주가가 개선될 수 있는 내용에서의 재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2차전지 배터리, 철강통에 대해서 양산할 수 있는 케이스. 네, 케이스를 만들겠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저기 해상풍력 그 발전 기기에 대한 철강 납품을 하겠다라는 이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철강 가격에 연동돼서 주가가 움직였는데요. 이런 재료적 가치를 배경으로 해서 주가가 조금은 가벼워질 수 있는 바닥권에서 움직일 수 있는 여지에서의 재료 가치도 가지고 있는 측면에서의 내용을 흐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제철 주가 안 움직일 거야. 무거워. 안 갈 거야. 라는 생각보다는 네. 아 이제 바닥점을 찍고 조만간의 흐름에 있어서 터닝포인트가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구나. 라는 측면에서 저는 마찬가지로 이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지금의 수준의 가격이라면 큰 부담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31,500원 전후로 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금 가격 수준에서 관심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일단 이것도 짧게 가져가겠습니다. 35,000원까지 1차 목표 수준에서의 가격을 판단해보고요. 그리고 손절가도 한번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손절가 같은 경우는 지금 31,500원이죠. 그런데 3만 원 수준은 최근 흐름에서의 저점 구간에서의 흐름이거든요. 추세를 다시 깰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손절은 짧고요. 또 수익은 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흐름에서의 종목이라는 판단 하에서 현대제철 현 시점에서 관심 가져볼 수 있는 중국 경기 흐름에서의 연동된 업종으로서의 종목으로 현대제철 관심 가져볼 구간에서의 흐름입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제철 소개를 해주셨는데 뭐 아까 말씀해 주셨지 자동차나 조선이나 그렇죠. 이런 뭐 현대차가 전방에 또 있으니까 그렇죠. 이런 수혜도 현대차 실적 잘 나오고 있는데 현대제철도 한번 따라갈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고 갑자기 궁금한 건 네. 미중 갈등 관련해서 관세 수혜도 현대제철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질투를 하면서 정치적인 요소들을 많이 판단합니다. 네네. 그런데 미중이 굉장히 지금 현재 강하게 부딪히고 있죠. 네네. 그런데 물밑에서는 얼마 전에 4월 말이었죠.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강하게 치열하게 싸우고 있으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또 국무장관이 방문해서 시진핑을 만나서 여러 가지 또 긴밀한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측면을 볼 때는 이 부분이 우리가 외견적으로 싸우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 그대로의 해석을 한다기보다도 그 이면에 또 어떠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지도 한번 깊이 있게 판단을 해봐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죠. 알겠습니다. 정치적인 것보다 어쨌든 뭐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측면에서의 철강주로서 한번 가치를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이성욱 차장님도 중국 관련해서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세요? 코스맥스를 갖고 왔는데요. 코스맥스 화장품이요? 네. 화장품도 이 중국 관련주 대표적인 기업들이지만 그쵸? 중국 비중 낮춰야 돼요. 뭐 그래야 이제 화장품 전체 섹터가 이 어떤 중국에 대한 뭐 경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주가에 대한 부분이 변동성이 좀 제한적으로 갈 텐데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어떤 전방 기업들 대비해서는 이 중소형 브랜드 업체들이 그나마 중국에 대한 비중이 많이 낮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뭐 중국 관련주라는 타이틀을 봤을 때는 저는 어떤 전방 기업들 대비해서 이 OEM, ODM 업체가 가장 안전한 좀 중국 관련주, 그러니까 화장품 업종 안에서도 이 중국 관련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특히 이제 뭐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기업보다도 중국에 공장 설립해서 중국 쪽에서의 화장품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주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중국 경기보다도 그냥 안정적인 고객사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다른 화장품 이 브랜드 업체들 대비해서는 다른 구조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이 작년 8월이었죠. 최근에 나스닥 상장했었던 중국 색조 브랜드 야센과 이 합자 법인을 이 광저우에 설립하면서 매출 부분에 있어서는 우상향 방향으로 지금 중국 쪽에서는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코스맥스에 대한 어떤 중국 관련 화장품 안에서는 가장 좀 관심 있게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성욱 차장님은 코스맥스의 화장품 중국 하면 딱 떠오르는 거 간단하게 가자, 심플하게 가자라는 의견으로 코스맥스 주셨고요. 김대준 대표님은 중국 경기가 전반적으로 좀 회복되는 이런 장기적으로 좀 투자하면서 턴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자라는 종목들을 골라주셨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잘 판단해보시고 시청자분들 성향에 따라서 투자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포착한 이슈, 이슈레이더로 한번 시장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과 종목까지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두 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